APX-1 Y BP BPXY-1 Z X는 둘이가 수직이니까 각각 다 곱하면 되겠죠. 그래서 수직 좌표를 잡읍시다. 수직이니까 얘가 0인데 2로 나누고 적어보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남죠. 그때 0이니까 얘는 더하기 4분의 1하고 뒤에 더하기 4분의 1 해주고 얘 2로 나누고 생각하면 얘는 y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y잖아. 절반 제곱하면 더하기 16분의 1 16분의 1 마찬가지로 z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z에서 완전제곱 만들기 위해서 16분의 1, 16분의 1. 얘는 8분의 1, 8분의 3? 그러면 이게 지금 9를 나타내죠? x-2분의 1의 제곱, y-4분의 1의 제곱. 얘가 8분의 3인데 최대는 원점에서부터 여기 중심 갔다가 반지름 만큼 더 가면 되겠지. 그러니까 9가 있고 원점이 여기 있다 그러면 중심 갔다가 반지름 만큼 더간 얘가 최대를 만들어 줄거 아니야. 맞죠? 그럼 최대 값은 여기 D 더하기 R이라고 표현할게요. 그래서 거리는 d 더하기 r인데 d는 2분의 1, 4분의 1, 4분의 1 루트 4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더하기 반지름 루트 씌우면 루트 8분의 3 2루트 2분의 루트 3 정리해 봅시다. 8분의 루트 8분의 3이죠. 똑같죠. 그러면 얘두배 해주면 되겠네. 두배 해주면 루트 2분의 루트 3